예, 안녕하십니까. 프라임헤드입니다. 오늘은 대입 영어를 초등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 제목을 보시고, 아,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 일찍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현직에서 이렇게 영어 를 이제 동백에서 거의 이제 10년 동안 했는데 하면서 느낀 점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고등학교 이제 학생들의 일상을 좀 보면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인데 학기 중에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요즘 고등학교는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학교를 많이 보냅니다. 대학을 많이 보내고 이 학생부 특히 이제 동백 지역에서는 학생부 종합 쪽의 실적이 그래도 꽤 괜찮습니다. 학생부 종합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것저것 많이 시킵니다.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행을 해야 되고요.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요즘 많이 듣는 게 수행 때문에 못했어요. 수행 때문에 숙제를 못했어요. 수행 때문에 뭐를 못했어요. 수행 때문에 뭐 학원을 뭐 다른 시간도 옮겨야 될것 같아요.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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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입니다. 정말로요. 예. 그 다음에 수행에 치여서 살다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입니다. 이제 오늘이 5월 24일인데, 이제 7월 초에 기말고사를 보기 때문에 이제 한달 조금 더 남은 거예요. 이제 바로 또 기말고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실력을 쌓을 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학 때는 또 어떻냐? 그럼 방학 때는 이제 이런 게 없는데, 뭐 방학 때는 뭐 나는 이과니까 수학을 해야 돼요. 예, 뭐 과학을 해야 돼요. 뭐 국어를 해야 돼요. 여행 다녀올게요. 이러면서 또 집중을 못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짬내서 영어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1학년, 2학년 다 겪고 나면은 이제 고3인데, 이때 이제 미리 영어 실력을 닦아놓지 않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3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요즘에 저에게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옵니다. 예.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의 특징을 좀 보면은 제가 느낀 고등학생 특징은 일단은 대학을 가야겠다는 절실함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목표의식. 예. 역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무슨 과를 가고 싶어요? 무슨 과고를 가고 싶어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 중학생보다는 이런 목표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절실한 거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는 것과는 또 별개입니다. 그 머릿속으로만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공부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 학생도 꽤 많습니다. 물론 깨닫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고요. 이거는 좀또 별개더라고요. 예. 이런 게 고등학생의 특징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등학교 와서 영어 실력을 팍 늘린다?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될것 같아요. 예, 나머지는, 이제 학원 와서 학원에서 좀 이렇게 내신과 잘 맞는 유형이라든지 그런 걸 공부해서 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예, 좀 그런 유형의 공부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게참 안타깝죠. 예. 그렇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이 시스템상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 시간을 굉장히 쪼개고 아껴서 정말 시간 귀중한 줄 아는 것이 바로 이제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느끼기에는요. 그 다음에 중학생 볼까요? 중학생은 상황이 1학년은 이제 자유학기제라는 걸 합니다. 예. 자유학기제니까 영어 시험이 없어요. 그 시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시 영어를 예전보다 1년 더 늦게 접합니다. 예전에는 1학년이 시험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도 이때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실력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람이 시험이 아닌 이상 좀 공부를 좀덜 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당장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안 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이제 이건 이제 이때는 이제 부모님이 필요성을 깨달아서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제 그저 그렇게라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2학년 가 보면요.
이제 내신이라는 걸 처음 접하고 입시에 대한 거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됩니다. 아, 이런 거구나. 예. 입시의 스트레스를 이제 처음 겪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죠. 이때 보통. 예. 뭐 이제 학생마다 좀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은 이제 사춘기죠. 이제 이때 보통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도가 굉장히 좋지가 않고 이제 자아라는 게 스스로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노는 학생도 많고 학원을 그만두는 학생도 많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2학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많이 못하게 되죠. 예, 영어뿐만 아니라 기타 과목의 공부를 많이 못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면은 보니까 이제 시험은 잘 봐야겠으니까 이제 단기적인 내신 성적 위주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실력 향상보다는요. 예, 그렇고, 그래도 뭐 아직까지 중학생이고, 예, 자기가 뜻만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아직까지도 영어 공부할 시간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고등학교보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학생의 특질을 보면은 이제 자아 인식하고, 그러니까 자아를 인식하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부모님의 영향,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빨리 찾아서 자기 주도대로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좀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학생이 이제 반반 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가 되게 애매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역시 목표의식이 있는 상위권 학생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평범 학생으로 좀 갈리게 됩니다. 예.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 중학교 때는 이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를 잘 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이 좀그 실력이나 그런 걸좀 좌우하고요. 예. 근데 초등학생을 보면요. 이제 고학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폰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굉장히 잘 흡수가 되고, 예. 굉장히 사고력도 굉장히 유연하고, 아, 젊고 참 어리다는 게참 부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지도를 하면서도, 예. 그런 게 많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공부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물론 이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겠지만, 좀덜 받고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공부라든지 공부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틀이 잡히는 시기가 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생각하고요. 이때 어느 정도 고등학교 성적이라든지 대입의 성적에 대해서 한80% 이상 이때 다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뭔가를 해야지 이때 안 하면 이제 조금씩 늦어지면은 좀그 효과가 좀 덜하다고 그럴까요? 예,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제가 동백에서 이제 영어를 한 10년 정도 가르치면서 느낀 점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가 좀 그러니까 좀그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러니까 대입은 이제 간단하게 말해 여러 가지 능력을 키워야 되겠지만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논리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어느 정도 그런 틀이 잡혀야지 논리력을 좀잘 키울 수 있고. 이때 어느 정도 틀이 잡혀야지 나중에 좀덜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더 높은 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그뭐 최근에도 이제 기말고사 직전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뭐 이제 뭐 3학년 중학교 3학년 같은 학생도 오고 뭐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이제 쭉 와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 이제 이 시기를 잘 보내지 못한 학생들은 조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예. 좀더 미리 해왔으면 좋았을 걸.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걸좀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은 좀 최소한으로 겪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미리미리 시작하셔가지고 좀 틀을 잘 잡아서 좀 순조로운 수험 생활 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 프라임 에듀 학원이었습니다.